이번에 그 수상의 그 수필 부문 수상의 영예를 얻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연주까지 하는 그 특권을 얻었습니다.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어린 시절 청년기까지 아주 하나님 없이 하늘나라에 대한 인식 전혀 없이 이렇게 난폭하게 살았습니다.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를 보게 되면서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. 그래서 글이 나오고 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이 갈망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무난하게 살다 무난하게 가시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정말 투혼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정말 가치 있게 살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를 문학협회 청의원으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교회 여러 공용하신 분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 천호동에서 그 색소폰 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후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